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통변 시간인데, 여기 사무실에는 지금 긴 자리가 없이 꽉 찼거든요. 근데 이제 줌으로 들어온 줄 오늘 많이 안 들어왔네.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해야 된다. 지금 우리보다 머리 좋은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경쟁이거든, 서로 간에. 역학 공부하신 분들 많더라고, 의외로. 퇴직하고 나서도 온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이제 불확실성 시대니까, 젊은 친구들도 취직이 안 되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공부 안 하면 도태됩니다. 뒤떨어져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반복으로. 신민년에 기해 올해 무신이 돼 김희씨에 태어난 32살 여자 사주예요. 무신일주야. 무신일주가 난데 해올에 미시에 태어난 거야. 그러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 무엇인가? 일단 일간은 할 일을 찾아다니기. 무신일주 할 일이 뭘까? 긴급제야. 네? 긴급제야. 끊긴다. 터는 뭘 보라겠어? 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게 하려면 몽둥으로 두드려 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금이 와서 막 허리띠를 잡아 당겨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하고 금의 상태를 먼저 보라겠잖아.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전부 지장간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있잖아. 여기 신금 있고 신금 있고 이 신금이 핵이라고 말해요. 핵. 왜 애 핵이 돼? 응? 애 핵이 돼. 그러고 나서 일간 할 일을 찾고 나서 기타 눈에 띈 것을 보라겠죠. 눈에 확 띈 게 뭐 있어? 학진 게 뭐가 있냐고. 비급 과다잖아, 비급 과다. 아, 비급이 많잖아요. 그러죠? 아, 여기 학진 게 비급 과다 밖에 더 있어. 그러죠? 그럼 무신일주에다가, 그러고 항상 월지는 우리가 격을 찾는 데 쓰는 거예요. 해중에서 무감님이 있는데 투출 안 했죠? 그러면 그냥 톡수 편제격이야, 편제격. 격국에서는 투출 안 했으면 월지 자체가 격으로 되기 때문에 편제격이. 그런데 우리는 일지를 굉장히 중요시 본다고 했잖아요. 사주 팔자는 일주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인데 천간은 나의 상체, 지지는 나의 하체, 또 지지는 나의 배우자 궁, 또 지지는 나의 본 마음자리야. 나의 본성이라고. 이렇게만 알고서도 사주가 확연히 띄어. 그럼 내 마음자리, 무감님 있죠? 난 무임경이잖아. 예. 나는 월지에서 지장간 안 써요. 월지는 격을 내가 거의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무임경. 그래서 일지 투출신을 찾아. 일지 투출신이 없잖아요. 이 사람 그 본심은 드러놓지를 않았어. 신은 또 배우자 공도 되고 여자잖아. 여자 하체도 되고 여자 생식기도 된다고 말이에요. 신이란 글자가. 신 중에 임수가 있어. 근데 무임경을 투출 안 했어. 자, 그러면은 목도 목을 키울 목은 없는데 지장간에 다 있잖아요. 미중의 을목, 해중의 간목, 또 미중의 을목. 그렇게 미, 최근 식품이잖아. 최근 식품도 있고 또 금도 캐고 그러잖아요. 그럼 해중의 간목을 시켜서 두고 있어. 왜 살아있어? 미토. 그렇지. 미토나 묘목이나 천간의 병화 뜨면 해중 간목을
태종 감옥은 살아있어. 감옥은 살아, 장생지 역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중의 감목도 돈이고 미중의 을목도 돈. 햄이 목을 차고 있어. 또 미중의 을목. 미토는 아파트라겠죠. 뭐 이런 경우는 아파트 두 채 이상 된다고 말해요. 아직은 32살이니까 두 채 있을 리는 없겠지만 한 채는 부모 조상궁에 있고 한 채는 내가 만든 한 채가 있고 두 채 이상이 돼. 그리고 해는 물이잖아요. 물. 영만치사르고 바다고 예국이고 이쪽에서도 돈을 벌어. 해, 또, 해는 밤이잖아요. 밤에 물이 흐르면 유통이란 말이야. 밤에 물, 밤에 자주 같으면 물장사 한다고 얘기했지만 해수는 물장사로 보기는 힘들어. 그래서 밤에 숙박업도 돼. 밤에 돈 버는 게. 그런 관광도 되고, 외국 관광도 되고, 이런 쪽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자. 근데 천간에서는 신금은 중이 쓰잖아요. 근데 양쪽에 기토가 두 개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 이 기토는 뭘까? 이 기토는 뭐야? 네. 아, 무조건 천간은 경쟁자라니까. 내 양쪽에 경쟁자가 두 개 있어서 방해를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 사람은 동시에 신금을 쓰고 싶은 거야. 기에도 신금을 쓰고 싶고 무신인 나도 신금을 쓰고 싶고 기미도 신금을 쓰고 싶어. 신금을 향해서 전부 달려가고 있어, 지금. 이걸 쓰려고. 근데 기토나, 이 기토는 신금이 뭐예요? 토생금, 식신이잖아. 식신이야, 식신. 나는 신금을 쓰는데 뭐예요? 상관이잖아. 자, 식신하고 상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식신하고 상관. 식신은 주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상관은 나 기술력을 써요. 그래서 상관 쓰는 사람들이 기술자가 많아. 식신 쓰는 사람들 머리를 쓰기 때문에 월급쟁이가 많은 거예요. 월급쟁이는 머리 쓰잖아. 월급쟁이가 가서 삽 들고 땅 파는지는 않잖아. 그런데 이게 식신이란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원칙적인 거야, 원칙적이야. 항상 원리 원칙대로 일을 해. 상관은 어떻게 돼? 상관은 변칙이에요, 변칙. 기교를 부릴 줄 알아. 장사를 해도 식신을 쓰는 사람 돈 벌까? 상관을 쓰는 사람 돈 벌까? 상관 돈 벌잖아. 어? 똑똑하게 보이면은 원리 100원짜리 120원 받고, 아, 나같이 어벙어이고 뭐, 150원 받고 그러겠지. 사람 보고 장사하잖아. 상관의 사람. 그러니까 항상 경쟁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리 원칙주의자들이고 나는 어떻게 기교를 쓴단 말이야. 근데 상관을 쓸 때 항상 길이냐 흉이냐를 보라겠죠. 이 상관이 길이에요, 흉이에요? 길. 길이에요, 흉이요? 길. 길이잖아. 비급 과다해서 토생금 해야 되니까. 상관이 길심은 어떤 작용? 어? 순발력이 있어. 순발력이 있고, 다재다능하고, 완전 똑똑하단 말이야. 똑똑하고. 순발력도 있고, 다재다능하고, 여러 가지 상관의 좋은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어. 근데 상관이 흉신이면은 경관으로 가서 이와 백단이라니까 사건만 이루고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니까 화가 100가지가 따른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상관이 길신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다재다능하고 순발력 있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은 식상이란 것은 또 내 몸에서 나가는 모든 것이 식상이야. 인생이란 것은 내가 내 몸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 그게 식상. 내 몸이 베풀고 주고 가르치고 침뱉는 것도 식상이야. 대소변을 보는 것도 식상이야. 그러니까 나면 베풀기 잘하겠죠. 베풀기도 잘해.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신금의 속성을 보라는 얘기야. 이 속성이 뭐일까? 신금의 속성. 신금의 속성. 신금을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신금. 금은 보석, 비수, 날카로운 칼, 또 엑스레이, 방사선. 이게 다
신금을 하겠잖아요. 그 지주름 유금은, 유금은 예쁜 술잔이라고 했잖아요. 양주잔도 되고 커피잔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또 현침살도 되잖아. 내 하는 일이 현침살이야, 현침살. 내 하는 일이 침도 되잖아, 침. 엑스레이, 방사선, 모든 게 신금의 물상이라. 그걸 쓰는데 다재다능하게 쓰고 있어. 아주 능력발이 자르겠죠. 자르겠죠, 이런 쪽에서. 근데, 자, 그러니까 신금을 향해서 달려가. 이렇게도 부른 거. 누가 1등을 했어? 이 기토가 1등. 나는 2등. 기토는 3등이야. 이렇게도 보는 거야. 자, 우리가 달리기, 3명 달리기를 했어. 나는 2등이야, 2등. 2등. 그러면 이 사람은 기토니까 굉장히 잘 빨리. 이 사람은 단거리 선수. 나는 장거리 선수, 단거리. 나는 장거리를 잘 뛰는 거야. 마라톤 선수야. 다른 사람들은 단거리야. 단거리. 이렇게도 보고. 또 경쟁자도 되고. 또 트리오도 되는 거야. 세 사람 묶여서 신금을 공동으로 쓰고 있잖아. 내가 일태는 항상 똑같은 사람, 세 사람 일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 돼. 트리오도 되고, 경쟁자도 되고. 근데 두 사람은 원리 원칙주의고, 나는 그냥 다재다능하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상관을 아주 잘 쓰고 있지. 이런 현상이야. 신금을 쓸 때는 토생 금에서 수가 돈이라고, 그때는. 수가 어디 갔어요? 신중의 임수고 해중의 임수 있잖아요. 그게 돈이야. 또 아까 목을 최근식품도 키우고 돈이 많아 저거. 굉장히 많은 거야 이 사람. 근데 비겁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가는 데도 많다. 나가는 데도 많고 주체성이 강하고 군중심리에 강하고 뭐 이런 성격도 있어. 나가는 데도 많고. 자, 그러고 또, 그러고, 이제, 운실을 보자고. 원래 경금이 있으면 나 잘 안 쓰면 돼. 경금이 주먹이야. 좀 깡패라고 했잖아. 싸울 때, 뭔 일이 있을 때 말로 한 것보다 주먹부터 앞선다 그러는데 여자가 그러진 없고. 그래서 이거 천간은 내가 잘 안 쓰는데, 자는 뭐예요? 무조건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은, 자식이 화두가 되는 거야. 자식 화두란 건 뭐예요? 자식이 없어도 화두가 되고, 자식이 있는데 문제야. 문제를 일으켜서 자식이 또 요즘은 자식 화두라는 게 뭘까? 거기가 결혼 안 하려는 게 화두가 되더라고. 결혼 안 하면 막 미혼 자식이 막 50, 막 45, 50 막 이래. 그렇게 자식이 화두야, 부모 입장에서. 요즘은 그게더라고. 대개 상담해보면. 예. 그 다음에 평생에 남한테 말 못할 비밀산 하나 있다는 거. 자, 해면의 자는 12지 신살로 뭐? 도화. 도화면은? 운시가 도화면은? 거울보기 참고 한다니까. 항상 멋을 내려고 그래, 거울보기. 멋을 안 내도 거울보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자, 이런 형상이. 이 무신일주가 문창성이죠? 네. 문창성을 따랐으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경금이 나갔으면은 학교 선생으로 가는데 경금이 없어. 그래도 가르치는데 인연이 있다, 그 말이야, 문창성이라. 그러니까 학원 선생도 하고, 과외 선생도 하고, 과외 선생 경험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고 지금 이제 32살이야. 개묘 대운이 왔어. 자, 무한테는 이 스물에, 뭐, 항상 대우는 지지 우선이라니까, 지지 우선. 천간 5년, 지지 5년, 천간 2.5년, 지지 7.5년, 천간 2년, 지지 8년, 천간 3년, 지지 7년, 막, 별놈 이론이 다 있더라고. 그래. 우리도 처음에 배울 때는 5년, 5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공부를 했더라고. 천간은 거의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무시는 하지 마라. 이 천간은 천간대로 봤어. 계수가 해서 여기에 뭐, 무게 합을 하니까 정제하고 합을 했잖아요. 정제하고 합을 했잖아. 월급생활, 정제가 합을 했으니까 뭐, 이 직장을
다니니까 뭐 직장 안 다니면은 직장이 직장을 잡는 운도 되고, 근데 천간의 합은 직장 있을 때는 연애 합으로 보는 건 맞아. 음양합이기 때문에, 음양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합충의 변화만 보고 지나가라고. 그리고 지지는 대우는 계절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수왕절이고 겨울이야. 그 다음에 임묘진. 여기까지는 모강절이면서 봄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름을 타죠. 화왕절이면서. 자, 그러면 이, 임묘진이야. 봄이야.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는 계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묘진 사운이 무조건 발버거는 거예요. 목을 키우는 사주는. 근데 이게는 천간에 갑을 목을 못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캐는 사주로 갈 수밖에 없어. 금캐는 사주로 가는데 단, 이런 경우를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금을 캐는 이때는 금생 수로 가니까 수가 돈인데 불구하고 나는 또 목도 돈이다 그 말이에요. 목도 돈. 키우진 않지만 이미 내 사주 있어. 체급식품으로. 회중에 감목도 살아있고. 목도 돈이고. 아까 목에 돈 했죠. 두 채 이상 있을 것이다. 한 채는 부모 조상으로부터. 한 채는 내가 벌고. 자. 그러면 무토한테 임묘는 무슨 대운? 관대운이잖아. 관대운이면 격국에서는 관대운을 타면 직장생활 잘한다고 배웠어. 그렇잖아요. 관대운 타면 직장생활 잘하네 했는데 일단은 손님으로도 보란 얘기야. 손님. 관이란 것은 왜 손님이야? 관이 왜 손님이야? 그렇지. 괴롭힌 사람들이 손님이 와서 괴롭히잖아. 옷 사면 될 텐데 입어보고 벗어놓고 입어놓고 얼마나 솔직히 파는 입장 괴롭겠어. 그러고 일복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관대운을 타고 있어. 일이 많아 적어. 일이 많고 손님이 많고 이런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수가 돈이다. 근데 수가 돈이지만은 또 목이 돈도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월지가 편제죠. 월지 편제면 계산이 빨라. 그래서 셈법이라고 해요, 셈법. 또 운시도 자나 묘면 수학을 잘한다고 했죠. 월지도 자면 수학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을 것이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아, 또, 이, 그거 한, 잠깐. 목화가 없죠. 근데 토생금 일주가 토니까, 토생금 금생수로 몰려가니까 식상생조로 가잖아요. 식상생제 삼상격이죠. 식상생, 임비식이면은 프리랜서, 자격증으로 먹고 자고, 식상생자는 내 능력 발휘해서, 기술자, 장사, 자영업, 아니면 혹은 내 능력 발휘해서, 기술력 발휘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주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주 올려주신 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는 도수 치료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네. 도수 치료를 하는데 좀 잘 나가는 편이에요. 잘 나가요? 네. 책임자로서 잘 나가더라고요. 책임자. 네. 지금 기토, 네. 기토는 이제 같은 부하도 되겠네. 그러니까 돈을 근데, 잘 벌죠. 책임자니까. 지금 근데, 현재는 잘 벌고 있어요. 세 사람 같이 할까요?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 이상일 수도 있고. 예, 예. 세 사람 더 되는 것 같아요. 보통 5, 6명, 5, 6명, 그렇게 짜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궁금해서 올렸냐면요. 지금 12월 18일 날 결혼을 한다 그러는데, 임신이 돼 있는데, 자식이, 올바른 자식이 나올 수 있나. 궁금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자녀가 올바른 자녀가 나올 수 있나? 네네. 예, 사주에 자식이 올바르지 않은 자식이 태어날 수 있나 그게 궁금해고요. 여기서 자녀한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 김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볼 때는 식상이 자녀잖아요. 네. 자녀인데 되게
목을 자녀로 본 게 더 잘 맞아. 왜? 특히 토일간들은. 토에다 네. 나무를 심기 때문에. 네. 생명을 심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는 신미도 없고, 햄, 기회도 있고, 기미도, 자녀는 엄청 많잖아요. 네. 자녀 엄청 많죠. 근데 지금 하나, 둘 나니까 자녀 수는 볼 것도 없지만은, 전혀 문제 없는데? 그래, 자녀는. 엄마가 반대를 하는 결혼을 하는데, 지가 날 잡았고, 지가 다 하고,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엄마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를 하는데, 임신을 했으니 결혼 안 시킬 수도 없고. 근데 엄마는 이제, 얘가,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잖아요. 임신 7주 때. 그래서 이제 4주에 잘못된 자식이 나올 수 있나, 이제 그거를 걱정을 해서 올렸어요. 그렇진 않는데. 네. 아,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신미가 될 수 있지. 미중 을목도 있고. 네. 이런 사주는 식장이 자녀 성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식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식상이 핵이잖아요. 아주 중요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많이 낳을수록 좋고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32살에 결혼하면 남편은? 기미가 돼. 기미가, 네. 여기에 미중에 정화하고 신중에 임수하고 정림하고 했잖아요. 했죠? 그런데 같은 토니까 친구 같은 남편이야. 네. 난자가 나이가 좀 많을까? 아, 저기 기사생이요. 기사? 두 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사생이니까. 네. 대개 이제 시주가 남편이면은 연하다 그러고 늦게 결혼한다 그러는데 지지가 자오묘일 때는 연하가 맞아, 대체적으로. 근데 진술 측면은 연상일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연상이야, 연상. 같은 친구 같은 관계. 네, 둘이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친구 같은 관계고 둘이 정림합을 했고. 네. 근데 해오래 겨울에 무토는 기토한테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 북풍할 사람. 네. 기토가 무토한테 의지를 하는 형상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무토가 바람막이 해주잖아, 북풍한서. 김이니까 고집이 세고 사람은 반듯하잖아요. 가녀지도 변함이 없으니까. 결혼하면 둘이 잘 살까요? 잘 살지. 근데 지금은 엄마가 반대해도 네. 나중에는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게 돼 있어. 아, 예. 왜 그래? 굉장히 좋아요. 이 미신이 주역에서 뭐예요? 곤방이에요, 곤방. 곤방. 곤이 뭐예요? 어머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 나중에 사이를. 지금 현재는 엄청 싫어해요. 이제 그 반대로 엄청 좋아하게 됐어. 엄청 싫어해가지고, 지 혼자, 결혼 날짜도 받고 생겼는데도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혼자 다 얘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자식 문제라. 자식이 잘못된 자식이 나올까 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왜 잘못된 자식을 약 먹어서? 예예 저기 배 아파서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셌다고. 제가 보기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여기 신미가 엄마잖아요. 미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회가 아버지. 엄마는 똑똑하고 아빠는 수학을, 수학을 잘했을까요? 네. 수학을 잘해. 수학을 잘해서 연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수학을 잘하고. 네, 똑똑해요. 또 저 달리기는 2등 했어요. 아니, 달리기도 잘하고. 달리기? 네, 고집도 세고. 2등이니까 중간 이상은 갔잖아. 예, 고집도 엄청 세고, 욕심도 많고, 엄마도 이겨버리고. 고집 세잖아. 주체의식 강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겨버린다니까. 엄마는 꼼짝 못해, 얘한테.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겁 가다니까. 그래도 엄마가 핵이잖아.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지. 네, 엄마가 엄청, 엄마가 똑똑해요.
엄마는 엄마도 애골수 고집이 만만치 않게 세요. 예, 엄마도 고집이 엄청 센데 엄청 얘한테는 못 이기더라고요. 어. 엄마는 직업이 뭐 저 전문직이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그냥 살림하는 사람. 아니 결혼 전에. 결혼 전에도 직장생활을 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사무직에 좀 있었어요. 그래요? 엄마가 신미 가까운 엄마라겠죠? 네. 미 중에서 뭐가 나갔어? 기토 편인을 해갖고 편인이 굉장히 강력이기 때문에 애골수 고집이 굉장히 센 거예요. 네, 엄마도 고집이 엄청 세요. 엄마도 성격이 신금이니까 보통 까탈스럽잖아. 그리고 애골수 고집 엄청 세고. 네. 그런데 아버지하고 지금 이혼한 상태글랑요? 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래? 네. 여기서 봐서는 해묘미, 신자진. 아, 신자진 해가 망신이네. 그러죠? 신자진 해 망신 아니요? 맞아요. 네. 월지가 망신이거나 좌이면은 부모의 문제가 반드시 있어. 근데 열집의 해묘미에서도 보고 신자진에서도 보란 얘기예요. 네. 신자진의 해가 망신인 거예요. 월지 볼 때는, 도화 망신을 볼 때는, 연지 삼합에서도 보고, 일지 삼합에서도 보고 그래요. 둘이는 해미 합을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망신이 딱 걸리니까 그러네. 자.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바람이 나가갖고, 나갔죠.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예.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자 만나도 여자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지금은 또 나가가지고, 이혼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 또 혼자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 남편, 네. 남자가. 그냥은, 기토가 아버지잖아요. 네. 기토한테 여자는 해 중에 임수 있고, 신 중에 임수 있는데, 김 탁수가 걸려버리거든. 절대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 전생에 원수 같은 만날 흙탕물로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어. 기토가 뭐 별 볼 일 없으면서 임수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여자 감당이 안 돼. 아니, 부부끼리 엄청 좋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나가지고. 엄청 친하고 잘 살더라고요, 착하게. 아, 그러니까 여느 날 갑자기 여자가 생기니까. 미중에서 기토를 내놨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을 자식처럼 챙겼잖아요. 네, 그랬어요. 맞아요. 미중에서 기토를 내놨기 네. 때문에, 내 몸에서 네. 빼줬기 때문에, 네. 엄마 입장에서 자식처럼 챙겨줬는데, 네, 네, 기토가 그렇죠. 자기 분수를 어기고, 키중 네, 임수를. 맞습니다. 했으니. 가서 죽잖아, 김 탁수로. 근데 네. 오래 못 살아. 아, 얼마 안 가서 헤어진 것 같아요. 한 3년인가 살고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 얼마 못 산다니까. 네. 하면 죽는다니까. 나가서. 임수한테. 엄청 좋았고 나갔는데, 3년밖에 못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떠돌이 신세가 된 거지. 애들도 안 보니까. 불쌍한 신세가 된 거지, 얼른 말해서. 그러니까 이 기회 입장에서는 분수를 어긴 거야. 그렇죠. 네, 해중의 임수를 어떻게 감당하고, 신중의 임수를 어떻게 감당해요? 여자 만나면 탁수가 돼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데 여자 못 이겨. 아, 본인이 나가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잘 된다고 하고 나갔대요. 큰소리 치면서 여자를 만나니까 네, 집에서 나갈 때게 너 만나서 일이 잘 안 풀리지만 내가 딴 이 여자를 만나면은 승승장구하고 잘 살 것이다. 두고 보자 그러면서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예, 저기 뭐 아버지가. 거기서도 얘를 낳았을까, 그럼? 아니, 안 낳았다 그러더라고. 얘는 안 낳고, 네. 그랬네. 얘를 낳을 수도 있었는데 안 낳았네. 그럼 해중의 임수가 아니고 신중의 임수였던 모양이다, 만난 여자가. 그렇죠. 네. 해중의 임수 같으면 해중의 간모가 있어가지고 갑기 합을 해서 자식하고 합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면은 해중의 임수가 아니고 신중의 임수 만났군요. 신중의 임수. 자기 거래처에서 만났을까?
네. 거래처에서 만나게 됐잖아. 왜냐면 신이 네. 기토 입장에서 상관이니까 하는 일 거래처에서 만나가지고, 거기 가서 흙탕물 대가지고 해줬구만. 예. 한참 잘 나오고 돈을 잘 벌었었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더라고. 무토는 임수가 좋지만은, 기토는 임수 만나면, 김 탁술에서 기토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예, 예. 그러면 걱정 안 하고 돼. 결혼해도 되네요. 선생님. 네, 해도 돼요. 나중에 이제 엄마가 좋아하게 돼 있어. 살다가 헤어질까 봐. 또. 안 해죠. 네. 헤어질 그치. 수가 없어. 둘이 정림합으로 끈끈이 묶어놨잖아요. 네. 남자의 사주 넣어도 돼요, 그럼 선생님? 남자 사주? 예. 네. 얘 남자애 결혼할 거. 좀 들어보세요. 기사. 기사. 기사, 병인. 병인. 신축. 가보. 얘하고 결혼할 거예요, 선생님. 이 친구도 병하고 하버렸죠? 굉장히 법대로 살잖아요. 아, 병신아. 아, 착하더라고요, 애는. 잠깐만. 법대로 살아, 이거. 이 사주는 뭐는 사주? 간목휴, 이 노래 간목이 나갔잖아요. 간목휴는 사주잖아. 근데 이 신금이 병신합 때문에 병화를 못 쓰는 거, 이거. 이 친구도 축이 있으니까 고집 웬만치 믿는데. 네, 고집이 엄청 세요. 여기서는 가보가 처가 되잖아요. 네. 둘이 추고 기문이 걸렸잖아, 이거. 그리고 신금은 간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남자가 이 여자를 더 좋아할 수 있어. 이 신축이. 신금은 간목을 굉장히 좋아하지. 아,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한다고요? 네. 여자를 더 좋아하지만. 남자가 더 좋아하잖아. 신금은 간목을 더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안 놔줘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안 놔줘서 지금 결혼까지 가는 건데. 아, 남자가 안 놔줘서? 예, 예, 예. 아, 남자가 더 좋아한다니까. 남자가 안 놔주고, 또 저기 남자 엄마가 또 얘를 안 놔주려고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신금 입장에서 가보가 천대, 이게 천육인이잖아요. 예. 천육인이잖아. 둘이 기문이 걸려있으니까 떨어지겠어? 아유, 안 떨어져요. 안 엄청 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져. 주라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남자애도 똑같은 일을 해요. 더수치로. 아, 거기서? 네. 근데 얘는 돈을 많이 버는데, 여자애는. 남자애는 월급이 얼마 안 돼.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남자애는 월급이 얼른 말해서 한 150 정도,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월급이. 신금은, 여기서 신금은 임수로 씻어야 되는데 임수로 못 씻잖아요. 그냥 병신 한마디 없게 직장생활에 충실할 것도 안 뜻이야, 이게. 네, 직장생활은 하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별로 없잖아, 이 사주는. 네, 돈. 이 먹이 돈인데 별로 없잖아, 이게. 맞아요, 돈이 없어. 빚만 병화는, 병화는 신금 묶어서 못 써버리고. 돈이 그러니까 없어요, 얘는. 여자애는. 무신 일존 여자는 굉장히 부자 사주잖아요. 여자애는 돈이 있는데, 지금도 지가 모인 돈이 좀 있어요. 전세 방 얻을 정도. 여자가 전세를 얻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남자는 돈이 없어, 하나도 없어. 돈이 2천만 원도 제대로 못 모였나 봐, 남자애는. 여자는, 남자 사주에 돈이 없잖아, 별로. 남자는 거지고, 여자가 지가 버름이게 살린다고 지금 결혼한다고 저렇게 지가 나서니까. 남자는 얼른 말해서 빚만 잔뜩이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요. 이게 돈이 없는데 같이 살 수 있을까? 이 여자를 안 놔주겠구만. 아, 안 놔주네. 여자가 천을기인에다가. 네, 안 놔줘요. 여자가 돈 많고.
그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네요, 선생님. 둘이? 어. 이제 나중 가면 여자가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아, 여자가 예. 남자 사주가 저기 탕화가 무일간으로 치면은 이제 신축 여가 축이 기인이잖아. 그렇죠. 지금은 여자도 남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은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로 죽고 못 살아. 서로 좋아하지. 아니, 여기서는 그... 신금이 감옥을 좋아하지만 무토 입장에서 신금을 좋아하잖아요. 신금 핵이니까. 예. 그러니까 신금을 좋아하잖아. 서로 좋아하지, 서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신금은 감옥 엄청 좋은 거요. 근데 감옥 입장에서는 신금 양이 안 차, 이제 살다 보면, 아이고, 쪼잔하네, 그러지. 그렇죠. 남자가 양이 안 찰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여자가 남자 양이 안 찬다고요? 그렇죠. 예. 싫어한다고, 이제. 감옥은 신금을 양이 안 예, 찬다고 예. 했잖아요. 아, 네, 네, 네. 밤에 면도칼로 깔짝대가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두드려 패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결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네, 12월 18일 지네들이 가서 날짜 잡고 다 알아서 다 해버리고. 근데 남자가 빚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감당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것도 무서운 거죠. 근데 신축 일주에서는 자식은 괜찮아잖아요. 병인인데. 여기에다 골록에다가 여기 양인을 차고 굉장히 병이 생지를 깔고 자식은 괜찮아잖아요. 문제 없을 것 같아. 자녀가 생산에는. 아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었었거든요. 이 사주에 질문하실 분도 하세요. 선생님 여자 사주에서 혼인살인데 32살 이후면 괜찮을까요? 아, 근데 여기 이제 비겁 있으면 혼인살이라겠죠? 근데 30 넘어지면 31살, 나는 31살로 보는데 31살 넘어지면 괜찮아. 근데 책에는 혼인살, 월간에 비겁 있으면 혼인살이라고 35으로 써졌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31살로 봐. 그냥. 자, 또 질문 없을까요? 없으면 줍니다. 고맙습니다.